자, 그러면 차영주 소장님 모시고 미국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아,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집 얘기하느라고. 아, 자꾸 사람들이 뭐 대전에 뭐 집 있다 뭐 이래갖고요, 제가. 가장 큰 문제죠, 집이. 네. 자, 그러면 오늘 뉴욕 증시 마감 현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미국의 네.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논란 아니겠습니까? 네. 뭐 트럼프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논란으로 지난주 조금 다소 초반엔 흔들렸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타결 기대감이 조금 나타나면서 상승 네.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부터 말씀드리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 163.39, 0.57% 상승한 28,586.90으로 마감했고요. 네. S&P도 뭐 여전히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30.31포인트 오른 0.88% 올라서 3,477.14로 올랐고요. 나스닥이 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기술주들의 상승의 여파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 15.96포인트 1.39% 상승하면서 11,579.94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지난주 다우지수는 3.27% 올랐고요. 네. S&P도 3.84%, 나스닥은 4.56% 오르면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지난주 우리 그 추석 연휴 이후에 네. 나타냈었던 상황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이어졌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뭐 확진돼도 올라가고 뭐 그리고 뭐 협상 파기한다 그래도 올라가고 뭐. 네. 어쨌든 올라가네. 일단은 지금 뭐 네? 어찌됐든 시장의 흐름은 강세장의 지속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바이든 되면 뭐 폭락한다는데 바이든 뭐 저 격차가 더 벌어져도 올라가고. 네. 그 얘기는 뒤에도 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뭐 1억에 산대 1억에. 정부로. 안 팔아. 아니 아무리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3억 천에서 딱 분명 말씀드렸는데 그 1억에 몇 년 만에 1억에 사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 이제 2억 6천에 제가 하고요. 저 부동산 피까지는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집에 고장 난 거 있으면 다 제가 책임져드리고요. 아 1억이 뭡니까 여러분? 네, 네 계속하시죠. 죄송합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반도체 업체인 자일링스가 네. AMD에 인수된다라는 그런 소식으로 14% 급등했고요. 자일링스요? 예. 네. 뭐 반도체 그 칩 만드는 네네네. 회사인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1.54% 상승하면서 지수를 견인한 네.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기술주들의 강세 돋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그 여파를 이어받고 있지 않겠는가. 네. 아 이러다가 저 인텔 그냥 저 가버리는 거 아니야? AMD가 자일링스 먹고 막 인텔 요즘에 진짜 인텔은 네. 영 힘을 못 쓰네요. 요즘에. 그러니까 네. CEO가 참 중요한 모양이에요. 네? 그렇죠. 리사 수, 네. AMD. 네. 네. 그리고 기술주들이 대체로 많이 좀 오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수가 이렇게 좀 올라간 요인들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아무래도 뭐 백악관발 경기 부양책 요소가 가장 네. 크지 않았는가. 뭐 격차가 보니까 1억 8천에 아니요 1조 8천에다가 네. 2조 2천억 2조 2천에 4천억 차인데 4천억. 지금 자 그렇죠? 거의 예. 좁혀진 거죠? 예, 거의 좁혀졌습니다. 일단 백악관이 기존에 내세웠던 게 1조 6천억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 네. 이제 2천억을 더해서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1조 8천억을 제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민주당이 제시한 2조 달러에 지금 근접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지원책을 했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기싸움을 좀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 뭐 여전하겠죠. 어차피 지금 선거 코앞이기 때문에 네. 서로 간에 부양책을 안 할 수는 없고 네. 하되 우리가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낸다라는 것이 입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솔직히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제안한 것보다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을 원한다 말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뭐 이거보다 지금 현재 얼마만큼 더 큰 제안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원 의장하고 재무장관이 협상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적정한 수준에서 타결을 좀 보지 않겠는가. 어쨌든 선거 전에 타결이 좀 있을 거다라는 게 지금 정치권과 얼가의 의견이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 일단은 대선 국면에 대한 정치권 대립 이제 첨예하게 드러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공식 일정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좀 볼 수 있고요. 조금 문제는 이제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좀 옹호해 줘야 되는데 여기 약간 좀 부정적인 입장을 근데 이게 총액이 2조 2천억 대 1조 8천억 4천억 차이인 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분석을 하시는 분들 얘기는 공화당 주류 의원들 내에서는
그 컴포넌트 그 안에 네. 자금의 배분이 공화당의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금액 규모가 아니라 어디다 쓰냐가 문제다. 어디다 쓰냐. 네. 그 예산의 편성이죠. 네.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오바마 케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거가 이제 있으면 이건 아니잖냐. 이래서 이제 합의가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지금 그 민주당이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만 하더라도 다양한 이제 그 분석가들의 얘기가 아무래도 공화당 쪽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한 게 이제 우리 이제 주식시장에 전반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네. 법인세 절감이라든지 아무래도 그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이제 펼친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 네. 현재 지금 뭐 민주당이 앞서면서 약간의 조금 그 당혹스러운 모습들을 좀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월가의 시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네. 민주당이 돼도 주식시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현재 지금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민주당 강세가 증시 약세 요인에서 강세 요인으로 변하는 아이러니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어찌 됐든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렇게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그 증시의 강세 요인으로 보는 요소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에 대한 강화 이런 것들이 바이든 후보가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대규모 재정정책 지원도 가능하다. 그리고 금융시장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판단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네. 결국 미국이란 나라도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경제라는 상황과 그리고 현재 지금 김프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워낙 이렇게 강하게 지금 돌아오고 있는 증시를에 찬물을 끼얹을 만한 그런 요소들을 어느 누구도 대선 후보도 내세울 것은 아니다. 네. 이 기운을 이어가는 게 결국 주식시장이 올라가 주는 게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화되는 요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조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월가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이유 등으로 이제 좀 올라간 것 같고요. 네. 또 민주당 우세랑 민주당이 우세된다는 게 이게 뭐 시장에는 이렇게 좀 불확정성이 좀 많이 제거된다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겁니까? 이게? 그렇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또 여론조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발표가 되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또 일희일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을 본인 스스로가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확진자가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에게 이제 뭐 손을 흔들기 위해서 나왔을 정도로 쫓기고 있는 입장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공개적으로 지금 뭐 표방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여론조사는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네. 증시에서는 뭐 월가에서도 이런 것들을 크게 걱정하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강한 흐름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에도 다소 긍정적인 여파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네. 대선 불복 얘기도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근데 불확실성 아닙니까? 예, 그런 불확실성이 오히려 민주당이 됨으로써 해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시에 있어서는 더욱더 안정판 역할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그 격차가 지금 여론조사상에 일단 여론조사입니다만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가 이제 뭐 민주당의 이제 예를 뭐 뭐라고 오바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현장으로 빨리 가라고 독려를 하잖아요. 네. 일종의 이제 우편 투표 비율을 좀 줄이려는 노력들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정치권의 예상은 그런 거 아니에요.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네. 일단 11월 3일에 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 우세로 나온다는 거죠. 부재자 투표, 이 우편 투표를 제외해놓고 보면. 아 그래요? 아 그렇죠. 그래서 우편 투표 비율이 뭐 지난번에 김동석 대표 얘기들 한 30% 되면은 이게 축차적으로 쭉쭉쭉쭉 들어오면서 이제 바이든 후보가 물론 이제 뚜껑 열어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시나리오라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게 우편 투표 내가 얘기했지 이거. 이건 문제라니까. 지금도 오하이오주에서 또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표가 또 잘못 배달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는 사실 불복의 가능성이 그만큼 작아질 수 그렇겠죠. 있는. 예. 물론 이제 그 여론조사상의 격차라는 게 진짜 투표로 이어질는지는 뭐 아직도 뭐 한 3주 좀 넘게 남았죠. 네. 그러니까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이번 주에 그 예정돼 있는 일정 같은 게 있나요?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3분기 이제 실적들 계속해서 이제 발표가 예. 이제 나는 상황이 되겠죠. 13일 날 JP모건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요. 네. 14일 날 유나이티드 항공이 이제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그리고 15일 날 모건 스탠리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발표들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증시의 변동성을 또 확대시키느냐 축소시키느냐 네.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 장윤주 소장의 책이 나왔는데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터틀 트레이딩 네, 네. 터틀 트레이딩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게 이제 말 그대로 터틀 그러니까 거북이를 네. 이제 키우는 건데 미국의 이제 두 투자자가 이제 서로 싱가포르에서 네. 터틀 농장을 지나가다가 네. 투자자를 거북이처럼 키울 수 있을까? 이렇게 그냥 혼자 말을 한 사람이 이제 던졌어요. 네. 그러면서 그 논쟁을 10년간 둘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타고 나야 된다 한 사람은 한 사람은 배워서 주식을 배워서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그러면 우리 서로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그 가능하다라는 것을 해서 미국에서 13명의 주식과 전혀 상관없는 투자자들을 뽑아서 네. 교육을 시켰더니 다들 성과가 좋았다. 되더라. 이런 결과치를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거는 이제 파생 위주로 이제 트레이딩 위주 진짜 그야말로 그런 시기였다라면 제가 이제 쓴 책은 국내에서 저도 2년 동안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영감을 받아서 네. 과연 교육을 내가 주식에 흥미 있는 사람들 열성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보면 어떻겠느냐. 네.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주말에 그런 교육생들을 모집해서 1대1로 교육을 시켰어요. 해보셨어요? 예. 그랬더니 성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교육을 따라오신 분들은 네. 근데 이게 사람이 공부라는 게 투자자 그 처음에 신청자들의 절반 이상이 중도에 그만뒀어요. 그만큼 공부가 어렵다라는 건데 그만큼 따라오신 분들은 성과가 좋았다. 그 결과물을 제가 얼마나 한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주말마다 해갖고 주말마다 2주간 교육을 했고요. 2주 교육이요? 예. 그러니까 2주간에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정프로님이 저한테 수업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네. 한 달에 두 번 정도 받는 거죠. 2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꼴로 네. 그렇게 해서 대략 한 10개월 정도. 10개월? 그렇게 해서 뭐 책도 읽을 시간도 줘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네네네. 뭐 종목도 뽑아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오고 제가 피드백을 해주고 해서 네. 했는데 그 피드백 받고 했던 것들 내용들을 다 거기다 사진으로 실물 사진도 다 넣고 후기도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은 다 원활하게 스스로가 종목을 발굴해서 하는 것. 지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에서 많은 뭐 진짜 유명하신 분들이 그리고 성공하신 분들이 공부해라 얘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궁금증들을 나타내고 이 커리큘럼이 없지 않습니까? 책을 읽다 하더라도 네네. 저희 3프로에서 좋은 책을 소개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무슨 책을 내가 내 수준에 맞는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제가 저 책에다 책에다 이제 그 내용을 예. 쓰셨군요. 너무 네.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책을 안 보시니까 그 정도 네. 아시죠? 터틀 예. 트레이딩 예. 재밌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윤주 소장의 신간이 나왔는데 네. 한번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뉴욕 증시 마감 현황 그리고 주 일정까지 소개해주신 차영주. YG 경제연구소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